역사를 보면 각 시대별로 모든 시대는 용들이 있습니다. 이 용들 가운데 있으면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가장 쓸 수 없는 사람이 시대 용으로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편의 드라마를 보게 되면 반드시 엑스트라가 있고 조연, 주연이 따로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같은 시대를 사는데도 엑스트라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고 조연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고 주연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 시대에도 시대의 영웅은 있습니다. 아멘. 세상 영웅이 아닌 믿음의 영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믿음의 영웅들 가운데에서 가장 기독교 역사에서 두 쌍벽을 이루는 두 영웅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2000년 역사 속에 아직도 깨지지 않는 전설 속의 인물처럼 남아있는 두 믿음의 영웅은 베드로와 바울이라는 두 사람입니다. 이 베드로 바울은 동시대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전무후무한 놀라운 일들을 도저히 믿기지 않는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능력을 물부터 씌워주셨고 이 두 분은 그의 인생은 순교로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처음부터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지 않을 뿐더러 예수 믿는 사람들만 찾아다니면서 죽인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사람은 가장 무서운 적이었으며 어쩌면 원수 같은 사람이 바로 바울되기 전에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울이라는 뜻은 큰 자라는 뜻이고 바울이라는 말은 나중에 작은 자라는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의 일생을 살펴보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은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이 시대도 믿음의 용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내가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다듬어지고 로마서 9장 24절에 내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릇이 된다면 그릇은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크게 쓰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 현실이 암담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인생을 할지라도 우리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환경으로 얘기한다면 가진 돈 없습니다. 실패해버렸습니다. 그나마 가지고 있던 돈 다 날렸습니다. 빈손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다른 사람처럼 나는 명문대학 출신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럴지라도 나는 지금 젊음이 없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늙었습니다. 그럴지라도 내 주변엔 돕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나는 세상 힘이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의지한다면 그분이 내게 시선을 두신다면 마치 바디메오가 눈 뜨지 못했을 때 주님 발걸음 멈췄을 때 바로 주님은 그 사람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우리 현장이 절호의 기회가 되는 행운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약 30여 구절에 바울을 추적하겠습니다. 바울을 요약합니다. 바울 되기 전에 이 사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한마디로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도행전 7장 5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최초로 세우셨던 일곱 집사가 있습니다. 그 일곱 집사 가운데 성령 충만했던 믿음이 충만한 집사 중에 집사라고 할 수 있는 서디반 집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디반 집사가 군중들 앞에서 전도를 하고 있을 때에 바로 돌로 쳐서 죽인 장본인 주동자가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에 바로 사울이라고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최초로 세우셨던 집사 가운데 가장 충성스러운 집사 서디반을 돌로 쳐서 죽인 주동자입니다. 성경을 또 찾아가면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번에는 또 성경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울이 여전히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디반은 분명 집사입니다. 그런 성도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주의 제자들이란 말은 주의 종들입니다. 주의 종들에 대해서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는 것은 이 사람은 닥치는 대로 성도든 주의 종이든 이 가리지 않고 이 사람은 괴롭혔고 죽이고 그리고 이 사람은 주의 종 특별히 제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직원을 말씀드리면 다니는 데마다 성도를 시험들게 만들고 주의 종을 퇴직하는 바로 이 모습이 변화되기 전에 사울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는 지금까지 나 스스로의 고뇌와 갈등 가운데 지내오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 자신이 자신을 볼 때에 이 성격이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 성격이 고쳐지질 않습니다. 날마다 날마다 갈등합니다. 그럼에도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얼마든지 여러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변화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변화될까요? 반드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66권이 기록된 이 책은 성경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지상에서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은 전부 세상 소리입니다. 세상 지식 이야기, 철학 이야기, 온갖 윤리 도덕 이야기지만 성경은 윤리 도덕을 강조하는 책이 아니라 구원을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이 말씀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하기를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더러움에서 나며 더러움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강조하고 넘어갑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찾아오신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는데 사도행전 10장 44절에 성령은 말씀 듣는 사람에게 내려오신다 했습니다. 분명 저는 확신합니다.
이 자리가 말씀 넣는 이 자리에 성경 기록된 그대로 전달되는 이 자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반드시 내가 변화됩니다. 변화되지 않는 것이 기적입니다. 반드시 성령이 함께할 때는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세반 집사를 돌려쳐서 죽였던 주동자, 주의 제자들에 대해서 위협, 공갈, 협박, 무섬, 두려움의 존재, 살기가 덩덩했다 있습니다. 이 사람의 눈은 은혜 눈이 아닙니다. 사랑의 사람이 아닙니다. 위협과 살기가 덩덩한 기고만장한 사람이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의 모습은 교만할 때 이를 때 없이 이 사람은 교만의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최고의 율법학자인 가말리엘이라는 율법학자 밑에서 수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고의 명문 율법학교의 수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율법학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유대인들이 가질 수 없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대단한 특권층의 사람입니다. 이러다 보니 이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다메섹이란 길에서 사도행전 9장 3절에 보게 되면 이 사람은 빛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영접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여기서 회심을 하게 됩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요약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만났고 그런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성경에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역시 동일한 말씀이 기록됩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에 바울이 성령 충만 받았다는 말씀이 있고 사도행전 13장 9절에 바울이 또다시 성령 충만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예수님 만났습니다. 이 사람 이때부터 인생은 뒤바꿔지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뒤집어지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성령 충만 받고 나설 때에 과연 성령을 받으면 우리에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게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내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여호와 영 성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게 임하신다는 말은 충만을 말합니다. 지금은 말씀드리면 내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 때에 나는 변하여 새 사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인생은 주어집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저는 간절하게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변화되기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변화되기 원합니다. 내 가정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자신이 변화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도 변화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변화될까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도 사울이 바울 된 것 같이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 충만이 임하면 반드시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가장 축복하는 나라로 세워주실 것이며 한국교회가 반드시 하나님 크게 부흥되는 놀라운 역사는 주여 우리 한국교회에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은 성령 충만한데 체면 차리십니까? 인격을 논하십니까? 세상 얄팍한 지식 철학 이야기를 가지고 교회 안에 와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떠들어대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 지혜의 왕입니다. 그분은 전능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대로 하십시오. 무엇을 낙심하십니까? 강조합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말씀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않는다. 이는 너무도 되지 않는다. 너 힘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나의 신 성령으로 되느니라. 교회는 성령이 함께하셔야 갈라디아 5장 16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목회자는 성령을 따라가야 됩니다. 교회는 인간 방법으로 운영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반드시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가면 성령이 운영하는 교회, 성령이 운영하는 여러분 사업장, 성령이 운영하는 여러분 가정, 이 가정은 절대로 넘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성령이 내게 임하실까요?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에 성령이 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소개합니다. 이 사람이 바울이 변화되고 난 후에 그의 모습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이 사람은 자신을 그동안 컨트롤하지 못했는데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 성령 충만받고 난 후에 이 사람의 모습은 확연하게 달라져버립니다.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해도 해도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가능한 일이 무엇일까요? 자기 자신을 자기가 컨트롤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자신을 자신이 지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기적은 어떤 기적일까요? 인생을 살면서 가장 변화가 큰 변화가 무슨 변화인지 아십니까? 내가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기적은 내 인생이 바꾸졌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고 난 후에 바울이 바꾸지는 모습, 첫 번째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나는 복종케 하노라. 복종은 순종 차원을 넘어갑니다. 복종이란 단어는 용어는 어디서 쓰는지 아십니까? 군대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복종강의입니다. 군대에서는 순종관계가 아닙니다. 한참 더 넘어가는 복종강의입니다. 이 바울이 고백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는 내 마음을 내 몸을 마음대로 내가 컨트롤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은 자신의 몸을 자신이 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과거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싹 터오르는 이 교만, 이 자만, 그리고 세상 혈기, 세상 육신의 정욕, 이것을 전부 자신이 쳐서 복종케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육신의 것을 자신은 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쳐서 자신은 복종케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말하기를 이 바울은 이렇게 자기 자신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요. 이 사람이 만삭되지 못하고 태어났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자신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미숙아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불완전한 사람이고 자신은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어머니 배에서 나올 때 그런 만삭되지 못하고 나온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항상 자기 자신은 부족하고 그리고 항상 이 사람의 겸손한 모습을 자기 스스로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요. 이 사도는 주의 종들을 말합니다. 나는 주의 종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입니다. 자신은 가장 약하고 자신은 가장 부족하고 자신은 가장 낮은 자라고 스스로가 겸손한 모습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교만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받으면 겸손한 자가 됩니다. 잘난 채 하지 않습니다. 항상 가져도 늘 낮은 자리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항상 없는 사람에게 오히려 섬길 수 있는 이런 마음으로 바꿔져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성령 받고 난 후에 그의 달라진 첫 번째 사건들을 소개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따라하십시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성격을 죽이고 내 육을 죽이고 정욕을 죽이고 교만 죽이고 혈기 죽이는 것이 어떤 사람일까요? 이분이 예수 만난 사람입니다. 바울이 고백하는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이 고백이 언제입니까? 예수님 만나고 난 후에 성령을 받고 난 후에 이 사람이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자신을 죽이는 이것을 뭘 말합니까? 육의 끝들이 싹 터오를 때에 자기 자신의 스스로가 그것을 죽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 육과의 싸움이 계속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런 기도 해보셨습니까? 하나님 내 교만 죽여주세요. 오늘 또 하나님 내 정욕이 죽어지기 원합니다. 오늘 내 입에서 부정한 말이 죽어지고 아버지 비판하는 소리가 죽어지고 불평하는 소리가 죽어지고 이 사회가 서로서로 질타하는 그리고 주먹질하고 하고 서로서로 지적을 하고 욕을 하는 이 시대가
하나님 모든 이런 것들이 죽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바울이 변화되고 난 후에 계속되는 고백을 소개합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은 말씀하기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자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사람은 분명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말하기를 나는 모든 사도 중에 작은 자라 했는데 이제는 주의 종 차원을 넘어서서 성도들 중에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모든 믿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 만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따르십시오.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이 사람이 점점점 은혜의 깊이를 더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으면 내가 죄인인 걸 알아요.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스스로 자신이 죄인인 걸 모릅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으면 내가 스스로 죄를 고백할 줄 압니다. 이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를 만난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인 것을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되는 말씀을 소개합니다. 이 사람이 자신이 먼저 바꿔지고 난 후에 그는 다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 말이 무슨 고백입니까? 이제는 내 인생을 내가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나의 모든 것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이 사람은 과거에는 세상 것을 향해서 달려갔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는 그 인생을 완전히 방향이 바꿔져 버립니다. 이정표가 반대로 바꿔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내비게이션은 예수라는 목표를 향해서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내비게이션은,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그러므로 이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고백은 한마디 속에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내게는 자랑할 것은 예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십자가 바라보실 때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저 십자가에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 못 박히셨는데, 그 생각할 때 감격에 감동에 눈물이 흐르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무감각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은 십자가와 상관이 없습니다.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왜 내게 이 믿음이 자라지 않을까요? 헌금을 단돈 천 원 한 장 드리는데 왜 아까운 생각이 들까요? 교회 봉사를 하는데 이 봉사가 때로는 귀찮습니다. 손해 볼 것 같습니다. 시간 낭비하는 것 같습니다.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기는 하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를 강조하는데도 기도를 해도 도대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내놓았지만 기도에 확신이 오질 않아요. 예배를 드려도 예배에 도대체 은혜라는 것을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당신은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는데 내가 내 스스로 구원 받은 확신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고 나면 구원의 확신이 옵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 때에 아까운 마음이 들어오는 것은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령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 사건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나요?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난 후에 그들은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성령이 함께하지 않을 때 사도행전 5장 1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린 것을 인색했습니다. 감춰버렸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아나니아야, 내가 어찌하여 성령을 속이고 성령을 속인 죄가 됩니다. 이것은 뭘 말하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성령이 함께하지 않을 때는 물욕이 생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그러나 성령이 함께할 때는 내 몸을 드리는 것도 아깝지 않습니다. 왜 예물을 하나 드리는 것이 그렇게 아까운가요? 당신에게 성령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보다는 성령님보다는 내가 물질이 더 귀하다고 느낍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성령이 함께하면 구원의 확신을 갖습니다. 믿음의 확신을 갖습니다. 기도할 때 왜 의심이 들어옵니까? 성령이 함께하면 기도의 확신이 생겨버립니다.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생명이 성령입니다. 성령이 함께하셔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면서 자신에게 반문해 보십시오. 나는 예수님의 흔적이 내 몸에 어딘가 있을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에 관하여 갈라디아 6장 17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나는 지니고 있노라. 얼마나 자신만만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남들이 물으신다면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당신에게는 예수님 흔적이 있습니까? 몸에 할 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바울은 스스로 고백합니다. 나는 내 몸에 예수님 흔적을 나는 지니고 있습니다. 어디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손에 있습니까? 예수님 피 묻은 손은 무슨 손인가요? 사랑의 손입니다. 용서의 손입니다. 이 손이 있습니까? 분명 내 손이 예수님 손이라면은 그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발이 있습니까? 예수님 발이 내 발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주님 걸어가신 그 발 어떤 발입니까? 구원의 발입니다. 죄를 용서하시는 발이었습니다. 내 입이 어떤 입인가요? 용서하시는 입입니까? 내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시다 했는데 과연 내 마음은 온유하십니까? 겸손하십니까? 우리 몸에는 어딘가 예수님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흔적을 찾을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직분은 목사, 장로, 권사, 집사인데도 그분에게는 예수님의 흔적이 보이질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을 계속해서 소개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 예수님이 종귀케 되기를 원하노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 살든지 죽든지 내 몸뚱아리에 예수님 종기한만 나타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환경 잘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지라도 그 어려운 속에서도 나를 통해서 우리 존귀한 우리 주님의 존귀하심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사람들이 은혜 받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4장 8절에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내가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이 고백 하시겠습니까? 능력받기 원하시죠? 불 끌어내리시기 원하시죠? 병고치기 원하시죠? 그런데 그것이 바로 올까요? 아닙니다. 이 과정 거쳐와야 됩니다. 첫째는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은 일어나는 역사가 두 가지인데 내적인 성령 역사가 있고 외적인 성령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일까요? 내적인 성령 역사는 다이나믹스한 마치 같은 비는 비인데 이슬비 가랑비라는 소리가 없습니다. 성령을 비로 의미를 한다면 내 속에 소리 없이 임하시는 성령님의 내적인 역사는 내 인격을 변화시켜버립니다. 말이 달라져버리고 마음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외적인 성령의 역사, 다이너마이트까지 깨지고 부서지고 터지는 이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 파워풀한 우리 성령 역사가 있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가고 불이 떨어지고 질병이 치료되는 이런 역사인데 우리는 두 가지를 다 받아야 됩니다. 내적인 성령님의 임재하심 그리고 외적으로 나타나는
놀라운 성령의 강력한 역사. 오늘 여러분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포악하고 교만하고 혈기 많았던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바꿔지고 성령 받고 난 후에 이 사람이 달라졌을 때에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자신을 이기면서 자기 자신을 다스리면서 이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그런 살아가는 그의 모습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도행전 14장 8절에 보게 되면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에 보면 루스드라는 곳에 일어나지를 못하는 앉아있는 안진병이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간단하게 말합니다. 이 사람을 바라보면서 내 발로 일어나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바울 자신도 이런 능력이 자신이 있었는지 자신도 없지만 깨닫지 못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 말 한마디에 성령께서 나면서 루스드라에 있던 안진병이를 잡아일으켜요. 누구를 통하여? 성령을, 우리 바울을 통하여.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에 보게 되면 귀신 들린 한 여자가 바울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너희들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말해요? 귀신이. 바울을 정확하게 귀신이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다. 그런데 이 사람이 너희들에게 뭘 가르친다면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다. 귀신이 그 고백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은 여러분 누구한테 믿음을 가장 인정을 받으면 정확한 자세요? 귀신한테. 귀신이 바울을 인정을 합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6절 말씀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모진 고분을 당해가지고 감옥문은 굳게 닫혀있고 간수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온몸은 단단하게 묶여져 있고 차구로 채워져 있습니다. 차구란 말은 쇠고랑으로 그리고 온몸을 묶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놀라운 사실은 강조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서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감옥문이 다 열려버리고 자신들이 묶고 있던 것들이 다 풀어져 버렸습니다. 누가 와서 풀어주질 않았어요. 저절로 열려버립니다. 저는 오늘 자리에 간절히 여러분한테 소망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주여, 오늘 이 자리는 분명 찬송이 있고 기도가 있으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찬송하며 기도할 때, 기도하며 찬송할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닫혀있는 모든 문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분 가운데 나 자신을 묶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질병이라는 것이 나를 묶어놨어요. 가난이라는 것이 나를 자유롭지 못하도록 묶어놨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이 나를 갖다가 옥죄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간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찬송할 때에 모든 문들이 다 열려진 것 같이 묶여있는 것들이 다 풀어진 것 같이 주여 우리에게 축복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소서. 하나님 능력의 문을 열어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질병이 묶여있는 것들이 가난의 것이 나를 묶어놓았습니다. 환란의 날 묶어놓았습니다. 모든 저주가 다 풀어지는 우리 시간 기도와 찬송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 주여 오늘 이 자리가 기적의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19장 12절에 보면 이 바울에게 어떤 능력이 나타나냐면 도대체 믿기지 않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바울이
굉장히 바빴던 모양입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데 귀신 들린 성경 악귀라고 되어 있습니다. 악귀 들린 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몰려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미처 손을 쏠 수 없을 만큼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사람들이 성경 강좌기를 사도행전 19장 12절에 보게 되면 바울의 몸에 지니고 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갖다 얹었더니 병이 치료가 되어버립니다. 병명에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 성령님이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바울 몸에 지니고 있던 전조각에도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손수건에도 능력 나타납니다. 앞치마에도 능력 나타났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 한번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죠? 예수님 만났습니까? 성령 받으셨습니까? 오늘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다 풀어주는 자리입니다. 자유함이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하기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가 누구세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우리 주님이 진리가 되십니다. 진리가 있는 곳에 예수님이 계신 곳에 성경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오늘 이 자리에 분명 우리 주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까? 오늘 주님이 하나님 역사하셨습니다. 나는 치료 받았습니다. 나는 고침 받았습니다. 사망의 저주가 부러져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세요. 성경 말씀을 점점 결론을 향해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절 말씀을 보면 이 바울에게 독사가 물었습니다. 모닥불을 피웠는데 성경 강좌입니다. 뜨거움으로 인하여 독사가 튀어올라서 바울의 손을 물었는데 바울이 죽지를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뱀은 계시록 12장 9절에 사단 마귀를 의미한다면 사단 마귀가 나를 물고 놓질 않습니다. 여러분 뱀 이빨은 낚시 바늘 같이 생겼어요. 한번 물면 빠져나가질 못합니다. 사단 마귀 한번 잡으면 우리가 빠져나갈 수 없다고 할 수 있는 정도로 그런 생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무리 사단 마귀가 물고 늘어지더라도 죽지 않아요. 상하지 않아요. 누구는 예수 사람. 그래서 예수님 말씀입니다. 너희는 죽어도 살겠고. 오늘 성경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독사가 튀는지 아십니까? 뜨거우면. 내 심령이 뜨거울 때 이 냉혈 동물인 파충류, 이 뱀은 차가운 것을 좋아합니다. 습기진 것을. 그런데 내 신앙이 뜨거워질 때 원수마가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영적으로 봤더니 나를 갑자기 무는데 이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 기도 뜨겁게 했더니 은혜생활 열심히 했더니 오히려 시험이 또 오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잠복해 있던 잠잠하게 차가울 때는 가만히 있던 것이 이것이 정체를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코 그 원수왕이 나를 문다 할지라도 우리는 상하지 않아요. 다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럴 때일수록 더 시험하면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뜨겁게 주님 가까이 가면 반드시 사단 마귀는 떠나가 버립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 현장의 주인공이 바로 이 시대의 믿음의 영웅 바울 같은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한 군데 더 소개하겠습니다. 이 바울에게 전무후무한 일이 일어나는데 고린도 후서 12장 2절에 보면 이 바울이 살아서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다 내려온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14년 만에 자기 자신이 그런 체험을 했던 것을 간증을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을 익명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살아서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다 내려온 사람. 말씀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오직 성령 충만 받으라. 말씀을 거들어 믿는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이 시대의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이 여러분인 것을 믿으시면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